돈이 되는 시장 새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차장님과 또 어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관련된 종목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오늘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사료, 비료 관련 종목들 중에 한탑이 12%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풍원정밀은 매출 그리고 앞으로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넥슨게임즈는 지난주에 뜨거웠다가 이번 주 월요일 급격하게 식으면서 13% 가까이 하락하고 있네요.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개 중에 이권희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더 주목해서 보고 계신가요? 풍원정밀이 아마 오늘 화제가 많이 됐는데 그건 아마 하나투자증권에 나온 리포트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일단 상장한 지 이제 한 6개월 조금 지난 6개월 정도 된 이제 회사입니다. 2월 28일에 상장했으니까 아직 6개월이 조금 채 안 됐죠. 그래서 뭐 조만간에 뭐 6개월 보호 예수 물량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수급적인 이슈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오늘 그 리포트가 긍정적인 거는 이 회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리포트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이 좀 강했고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었죠. 공모가가 15,200원 대비해서 지금 공모가가 밑으로 하회했다가 사실은 지금 좀 공모가를 오늘 이제 다시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속 원래 이제 이 회사가 금속 박판 가공 기술을 이제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해서 이거 FMM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되어 있는 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국산에서 국내에서 양산을 못해서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특히 이제 일본에 수입해와야 되는 그런 그 부품이었는데 이거를 양산 가능하게 됐고 3분기에는 이제 이게 마지막 테스트 물량이 들어가서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방 산업에 쓰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좀 뜨겁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장이 좀 좋았다라고 하면 뭐 아까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상한가를 이제 찍고 내려왔죠. 이제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는데 거기까지도 충분히 뭐 유지를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걸 안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춤할 때 보면 이 안에 이 상장 이후에 계속 거래가 많이 되던 가격이 18,000원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있던 것들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오늘 거쳤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한 번 그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8,000원 이하로 빠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그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000원까지 보시고 22,000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이 주봉상으로 보면 거의 이제 만들었던 끝까지 만들었던 가격이 4월 25일 날 22,000원대이기 때문에 요 정도 고점을 이제 벗기기 시작하면 또 한 번의 리레이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장 상황에서는 아마 이거를 벗기긴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맥시멈 22,000원, 짧게는 뭐 2만 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6,000원이 만약에 다시 무너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더 지켜보셨다가 손절하셨다가 예,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풍원정밀 오늘 상한까지 갔다가 일단은 지금은 17.3% 정도 상승세가 나오면서 18,000원과 17,950원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18,000원 아래로 조금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이권희 차장의 전략이었으니까요. 목표가는 22,000원, 단기적으로는 한 2만 원까지 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 중에 하나, 풍원정밀을 함께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수급 새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수급 두 끼 보겠습니다. 이번에 S-OIL이 오늘 또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4% 넘게 오늘도 상승세. 다음 포스코 케미컬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는데 오늘은 기관까지 함께 매수세 가담하면서 1.59%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한화손해보험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또 세 가지 수급적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들을 봤는데요. 이 셋 중에 어떤 걸 볼까요, 차장님? 일단 뭐 포스코 케미칼 워낙 지난달에 좋은 뉴스가 나와서 이제 그렇죠.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사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죠. 이제 한 뭐 지난주에 사셨다든지 하면 답답하실 그렇죠. 수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갖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적절히 좀 사셔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7월 28일 날 GM과 양극재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13조 8천억이라는 아주 큰 규모였고 이게 지금 이제 계약을 맺은 거지 아직 실적에 반영되는 건 아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꾸준히 실적에 반영이 되게 될 거고 예전에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대형 수주가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주가가 급등했지만 사실은 쉬었다가 더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이 있었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이미 또 한 번 18만 원대까지 한번 갔다 왔었죠. 이제 21년 초에 2월 달에 그 18만 4,500원이 고가인데 그때도 사실은 음극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양극재 사업을 할 거다라는 이슈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지금 PER은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고평가 논란도 있지만 결국엔 국내에서 안정적인 그 원료 수급을 가지고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모두 다 영위하고 있고 앞으로 미국 진출도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 가격을 나중에는 아 이때 이런 가격이 있었겠구나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이 주봉상 보시면 지금 그럼 이 가격에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답이 딱 나오죠. 이제 기존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물량들을 좀 소화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18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목표가나 2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한 14만 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대형 계약 소식 때문에 뭐 지난달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좋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뭐 수급적으로 체크를 해봐도 외국인이 오늘도 역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만약에 포함을 하면은 11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오늘 기관도 역시 함께 한 35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함께 가담해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시장의 상황, 이 포스코 케미칼의 상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급 두끼까지 포스코 케미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 세끼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세끼 오늘 화제가 되는 테마 세끼입니다. 오늘 사료주들은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4% 넘게 치솟는 곡물 수입 단가 그대로 테마로 반영되고 있고요. 반면에 지난주에 좋은 흐름 보였던 인공지능은 3% 넘게 하락세, 제4이동통신 관련 테마도 5% 넘게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3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마 관련해서 어떤 테마 보고 계세요, 차장님? 일단 뭐 별로 좋아하는 저는 테마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일단 지금 유태 세 가지 테마 중에는 가장 핫한 건 어떻게 보면 사료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사료주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뭐 한탑이 중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금 밀리긴 했지만 사실은 사료주는 당분간 좀 보셔야 된다. 제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네. 일단 곡물의 선물가들이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산한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곡물 가격이 안정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농작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예전에 이제 사료주들이 4월 달에 이제 연초에 많이 올라왔던 정확히는 이제 보면 4월 달이죠. 이제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쟁 발발하고 나서 네. 대규모 농업 국가인 수출 국가인 이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그때 모든 뭐 원자재들이 다 올랐는데 지금 대부분 안정이 됐고 물론 이제 곡물 가격들도 많이 안정이 됐는데 다시 이제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상 이변이 계속 이루어지면 지금 인도는 밀을 수출하던 국가였는데 오히려 수입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중국의 가장 곡창지대는 양쯔강 부근인데 양쯔강이 지금 폭염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양쯔강이 말라서 뭐 600년 전에 유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고 지금 스페인도 그렇고 모든 이제 그 국가들이 폭염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갑자기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인 농업 작황을 좀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여파가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때도 이제 기후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한 6개월 단위로 재배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네네. 곡물들이 보면 주요 곡물들은 그럼 6개월 동안 만약에 심었는데 이게 생산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다음 6개월을 또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여기서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게 전체 총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선물에 따라 선물 플레이어들이 또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선반영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사료주들이 그럼 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사료는 대부분 다 수입을 해오죠. 99%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그 수입해오고 있는 사료들의 가격은 보통 한 1분기, 2분기 정도 이연돼서 가격이 계속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곡물가가 다시 재상승한다라고 하면 4분기에 또 다시 한번 사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3분기에도 강세를 보이는 거는 사실은 1분기 때 되게 많이 올랐던 것들이 반영이 돼서 또 이제 3분기에 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한 2개 분기를 정도 건너뛰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3분기에 다시 사료주들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 물론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테마성으로 급등했다가 거의 제자리에 다 온 상황에서 다시 또 재부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단기적으로 물론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요. 너무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이고 지금 자리에서 한 10에서 20%는 충분히 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탑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로 세워야 될까요? 한탑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000원대 오늘 이제 2,53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보시면 어디까지 딱 내려왔냐면 121선까지 딱 내려왔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121선을 강하게 돌파했다가 여기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 61선에 부딪히고 내려왔는데 요 사이에서 당분간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뉴스가 나온다든지 하면 강하게 한 3,000원대까지 충분히 뚫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3,0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일 사료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그럴까요?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딱 121선을 똑같죠. 61선을 터치는 못했지만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9,000원대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료 관련 종목들 한탑과 한일 사료도 함께 동시에 봐주셨는데요. 일단은 사료 관련주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움직이곤 있는데 어쨌든 당분간 한 10에서 20% 정도의 상승 정도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건희 차장의 의견이었으니까요. 사료 관련 종목들로도 한번 잘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새끼 풍원정밀 포스코케미칼 한탑까지 세 가지 종목 잘 차려드렸습니다. 오늘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는데요.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전략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